네, 이곳 경남 진주에서 2017 대학 배구리그 경기 중계를 간만에 제가 전하게 됐군요.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종익이고요. 오늘의 보내드릴 경기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홈경기입니다. 충남대학교와의 양팀의 이제 첫 번째 경기인데요. 2016년도 대학 배구리그에서 2017년도 이제 변화한 점이 있죠. A조, B조로 나뉘어졌던 그 리그전이 이제는 풀리그 방식, 12팀이 모두 풀리그 방식으로 치르고 이제 마지막에 6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챔피언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학 배구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오늘 또 마침 저희 V리그 챔피언전 중계 날이잖아요. 오전부터 양팀 감독께서 이제 대기실에서 같이 또 대한민국 배구를 위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충남대에 비하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배구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가 이제 2014년도에 첫 창단을 했고요. 전년도에 배출한 졸업생이 모두 이 프로에 진출했던 그런 쾌거를 이뤘던 팀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또 충남대가 유일하게 대표하는 배구팀이 되겠고요.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바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는 이제 중부대와 충남대 두 팀이 있습니다만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이제 경상도를 통틀어서 한 팀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역사가 짧지만은 많은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고 특히나 이제 김인혁 선수라는 훌륭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비치는 쪽은 이제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지도를 맡고 계신 지금 이찬희 감독의 모습이죠. 이찬희 감독도 이제 현역 시절 얼굴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팀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홈팀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1번 이창윤, 7번 김용근, 3번 김인혁, 1번 김태환, 그리고 9번 강탄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은 이제 홈팀 유니폼이 흰색이군요. 그리고 충남대학교는 이제 주황색으로 적혀있는데 화면상으로는 붉은색에 가깝죠. 네, 주황색에서는 볼 수 없는 붉은색에 가까운 충남대학교의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충남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7번 손주상, 2번 김상우, 11번 김혁준, 12번 전성준, 17번 김영대 선수, 그리고 10번 김대윤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자, 식전 행사 등이 이제 종료가 되고 바로 이어지는 이제 15시죠. 3시부터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잠깐 모여서 코치진과 얘기를 또 나눠보는데요. 이 두 팀이 작년에는 성적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A조 5위, 충남대학교가 B조 5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하지 못했죠. 그 외에 다른 경기에서도 이제 활약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양팀 지도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받는 김정훈 주심이군요. 네, 주부심 소개가 있습니다. 윤주걸 부심 소개가 또 있고요. 네, 라인즈맨 소개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멘트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오늘 몸을 푸는 상태를 봐서는 홈팀의 이제 에이스죠. 김인혁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베로 전문 선수가 한 선수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의 이광호 선수인데 일단은 그 활용 방안은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요. 저도 한 세트 정도는 좀 지켜봐야 그 경과를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지난해는 A조, B조 나뉘어져 있었고요. 그 나눠진 탓에 이 두 팀의 전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팀 선발 선수 소개가 있군요. 네, 말씀드렸던 김상우 선수, 김혁준 선수, 그리고 손주상 선수, 김대윤 선수, 전성준 선수, 김영대 선수까지 6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아, 역시 선발 리베로는 이광호 선수군요. 네, 마지막 이찬희 감독의 소개까지 있었고요.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선발 명단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분들인 것 같아요. 네, 1번 김태환 선수, 그리고 김민혁 선수, 김용근 선수, 강탄구 선수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창윤 선수,
아, 오늘도 역시 상은 표현우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고요. 리베로에는 황동선 선수가 자리를 지킵니다. 네, 마지막 김영태 감독까지 이렇게 인사를 마쳤는데 경기 전에 잠깐 양팀 감독을 만났습니다만 전혀 긴장하지 않은 모습의 두 감독이었고요. 오히려 지금 펼쳐지는 대한항공의 이 챔피언 결정전이죠. 네, 그곳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자, 내빈 소개가 또 이어집니다. 아, 여기 학생부장 고경필 교수가 또 참석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내빈 소개 잠깐 지켜보도록 하죠. 아, 오늘 김남경 총장 대신에 이제 부총장께서 또 자리를 해주셨네요. 현재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은 2세트 13대13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1세트를 대한항공이 따냈다는 소식이군요. 아마 선배들의 이런 활약을 보면서 이 선수들, 대학 선수들도 이 대학 배구리그를 통해 기량 발전을 또 꿈꾸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부심의 이제 선수진 검토가 약간 이어지네요. 그렇죠? 선발 명단과의 차이가 있는지 점검을 좀 하는 것 같고요. 1세 첫 공격은 충남대학교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 김영대 선수입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서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영대 서브. 일단 리시브 이뤄줬고. 자, 반대편 크게 봤는데요. 쳐내기로 득점 만들어내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분 좋은 선취점이군요. 역시 김인혁이 레프트에서 빛을 발하는데 지금도 타점이 굉장히 높았어요. 에이스 김인혁의 득점. 김태환의 서브입니다. 일단 드라이브가 잘 걸렸는데요. 여기서 이 속공을 막기는 힘들었군요. 자, 블락 라인이 살짝 벌어진 틈에 그대로 공격 꽂아넣는 김대윤입니다. 김대윤의 득점. 득점 만든 김대윤의 서브. 현재 신입생이죠. 수성고등학교 출신의 1학년생입니다. 자, 리시브 빨랐는데 여기서 이 속공이 넘어가지 못했나요? 자, 아, 넘어왔군요. 일단 득점 인정됐습니다. 2대1로 앞서가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참 줄임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신속한 중계를 위해서 가끔 줄임말을 사용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방에서 빼고태기 그대로 공격이 들어가네요. 김혁준의 득점. 2학년생이죠. 속초고등학교 출신. 신장 180입니다만은 레프트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충남대학교 김상우의 서브. 자, 지금도 크게 드라이브 많이 걸지 않고 다시 한번 쳐내기인데요.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후방 가볍게 집어넣은 공이 인으로 선언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센스 있는 공격 보여주는 김혁준. 확실히 이제 1학년 신입생들과 2학년들의 기량차도 무시할 수가 없군요. 다시 한번 김상우. 이번에도 많은 회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만 레프트에서 김인혁이 불을 뿜네요. 이럴 때 이제 한 건씩 해주는 게 바로 에이스의 품격이죠. 올해 이제 3학년에 진학을 했고 동명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본인의 고향에서 배구 선수 생활을 또 이어가고 있는 이제 홈에서의 프랜차이즈 스타 김인혁 선수죠. 자, 아웃이군요. 자, 아쉽습니다만 라인 바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계석도 이제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선심이 뭐 망설이지 않았어요. 디깅이 좀 깊었나요? 그대로 라인 벗어나네요.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는데 김인혁의 리시브가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충남대학교 손주상. 이번엔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편이군요. 아, 이 공격조차 블락에 막힙니다. 지금은 신입생 전성준인데요.
블락 라인에 있어서는 훨씬 더 탄탄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자 지금 홈에서 이렇게까지 스코어가 벌어질 초반에 스코어를 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좀 승기를 잡고 끌어가는 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김영태 감독인데, 자 초반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김인혁 선수의 레프트에서 뽑는 불들이 이제 두 점이 적중이 됐는데 이어지는 공격들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수비에서 블락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7 대학 배구리그 경남과기대의 홈경기. 손주상 제천 산업고등학교 출신 3학년의 레프트 포지션이죠. 아, 이 드라이브가 들어갔다는 판정이군요. 다시 한 점 추가 서베이스 손주상. 일단은 오늘 손주상의 서브 기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반대편을 봤네요. 살려냅니다. 레프트에서 조금 약했나요? 이 팁이 그대로 네트에 걸리네요. 공격권이 드디어 넘어옵니다. 7대4. 아쉬운 표정이 중남대학교 김상우. 지금 또 어느 정도 쉬프트를 좀 쓰는 것 같은데요, 중남대학교. 자 여기서 서브 파울이 나오네요. 아 정말 어이없는 실점으로 한 점을 내줍니다. 여전히 더블 스코어 8대4. 자 지금 홈팀 관중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요. 기대에 좀 충족하는 모습 필요하겠습니다. 자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시속입니다. 반대편 완벽하게 빈 공간. 김태환. 자 지금 A속이나 B속이 잘 안 먹혀드니까 시간차가 아니라 오히려 C속 카드를 꺼내들면서 레프트로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이대. 자 플랫 한 공이었고요. 이번에는 블락이 성공했네요. 다시 득점. 8대6. 그렇죠. 경남과학이대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 팀인데요. 오늘 불이 좀 늦게 붙는 것 같습니다. 홈경기이고 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좀 긴장한 걸까요? 이번에는 좀 이 서브가 아무리 플랫하게 간다고 해도 방향 자체가 중요한데, 자 방향 선택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군요. 서브한 직후에 경기장을 교체된 김용근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이게 벗어나네요. 수비와 공격에서 공수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혁준인데 지금 서브는 좀 아쉽습니다. 서브 자체는 결국 훈련이고 집중력의 차인데, 자 이런 부분은 감독을 참 씁쓸하게 하는 거죠. 스코어 두 점 차. 네트 맞고 살짝 흔들렸는데요. 여기서 빠른 타이밍에 속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일단 충남대학교 선수들의 서브는 대체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입생 김영대 선수, 제천 산업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이 아니라 2학년에 재학 중인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한 점프력이었습니다만은 공이 라인을 벗어나네요. 마지막에 잡아채는 동작에서 그렇죠. 본인도 좀 미끄러졌다고 인정을 하네요. 네, 홈팀 응원석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이어지는 서브입니다. 아, 굉장한 드라이브였는데요. 리시브가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금 블락이 또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지금 이창균과 9번의 강탄군데요. 두 선수 세터와 센터입니다. 말은 블로킹 라인이 확실하게 형성되면서 득점 하나 추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반대편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대편 디깅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천혜기의 공격으로 다시 점수 두 점 차입니다. 11대9. 네, 김대윤의 서브 기회.
점유율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성공률이 관건인데요. 자, 지금은 레프트에서 김인혁 받기를 카드가 없었는데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네, 김인혁 선수는 항의를 좀 해봅니다만은 김영태 감독도 지금은 좀 어필을 좀 해보네요. 네. 주심이 주장을 일단 호출을 합니다. 저희가 뭐 경기장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는 다만은 묻었냐 안 묻었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스코어가 순식간에 4억점 차 벌어집니다. 9대 12. 김대윤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 속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번에도 강하게 한번 밀어봅니다만은 바깥쪽에 맞으면서 공이 그대로 경기장을 벗어나네요. 곧바로 리베로와 교체되어 나가는 김대윤 선수. 자, 공격권 다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강탄구 선수인데요. 플랫 리시프트 했고 반대편 시간차가 그대로 쳐내기로 이어지는군요. 자, 지금도 글쎄요, 이 속공이 동일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양팀 김인혁 지금은 힘을 빼고 정확도를 한번 노려봤고요. 다시 네트 바짝 붙어서 인이군요. 14대 10. 자, 이제 두 자릿수 점수에서 넉 점차 주도권 싸움입니다. 순식간에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살려냈고요. 글쎄요, 아웃될 것 같았던지 다른 동료들은 피했는데, 자, 지금도 일단 쳐내기로 득점이 인정되나요? 그렇군요. 14대 11. 아직은 좀 몸이 굳어있는 듯한 선수들이에요. 일단 양팀 모두 실전 경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제 겨우 내 열심히 훈련을 했겠습니다만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네트 위에서 흘렀습니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약간 엉켰는데요. 이번에도 왼쪽이군요. 쳐내기. 아, 지금 안 맞았다는, 접촉하지 않았다는 판정. 아쉬운 표정의 주장 표현입니다. 11대 15. 아, 오늘 이 드라이브가 잘 먹히네요. 잘 감기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 곧바로 강력한 스파이크로 받아치고 있는 표현우입니다. 15대 12. 아마도 홈팀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아, 마음을 졸이고 계십니다. 이창윤. 자, 이 플랫이 흔들리는 공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자, 세팅은 잘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타점 자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맞았기 때문에요. 작전 타임을 결국 요청하는 이찬희 감독. 주요 선수들이 되겠죠. 지금은 17번 선수입니다. 김영대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 센터들이 결국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때 나머지 선수들의 어깨가 좀 가벼워지거든요. 2학년에 재학 중인 17번 김영대 그리고 김대윤 선수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대윤 선수는 이제 수성고등학교 출신 라이트 포지션 그리고 신입생인데요. 경기장 안에서 결국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선배들의 역할인데요. 자, 홈팀 확인에 아직은 두 점차 뒤지고 있기 때문에 관중들의 표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송을 혹시 어떤 경로로 시청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온에어 또는 마이케이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로는 이제 KBS 온에어가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오늘은 또 네이버로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는군요. 다양한 채널로 저희 경기를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었군요. 자, 12번에 전성준을 빼고요. 1번에 김희태를 투입합니다.
서브 자체는 무난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레프트죠. 자, 지금도 스코어는 김태환으로부터 나왔는데 레프트의 두 선수 김인혁과 김태환으로부터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16대 14, 두 점차. 그리고 선수 교체, 아마 원포인트 서버였던 것 같고요. 지금도 김용근이 빠지고 15번 선수입니다. 임수혁 선수가 서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웃이네요. 자, 원포인트들이 저럴 때 정말 부담감이 있거든요. 본인도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데 김영태 감독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보지도 못하고 점수를 내준 상황이니까요. 글쎄요. 자, 지금 일단 받아냈고요. 레프트에서 넘어갑니다. 센스 있는 공격이었습니다만 조금 더 정돈이 필요하겠죠. 기회입니다. 곽이대회 센터에서 그대로 마무리. 강탄구의 멋진 공격. 17대 15. 자, 김혁준 선수가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데 이 슈프트를 당연히 상대방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많이 흔들린 서브인데요. 반대편에서 라이트 공격. 자, 지금도 네트를 침범했군요. 네트와 접촉이 있었고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18대 15.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집중력입니다. 배구야말로 수비가 되어야 이제 공격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아, 지금도 많이 꺾었는데 타점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19대 15. 김영대입니다. 김영대도 오늘 서브 컨디션이 좋은데요. 자, 지금도 호흡이 좀 맞지 않았어요. 넘겨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다시 가져왔고요. 디깅 포지션 이전의 스코어로 이미 연결을 시켜버리는군요. 김대윤의 득점 그리고 작전 타임입니다. 자, 이제는 넉 점 차 이상에서 주도권이 충남대에게 있기 때문에 뒤집기 조금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여전히 문제점은 수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시브 이후에 좀 정돈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공격하는 선수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좋더라도 타점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긴 말씀은 또 하지 않는군요. 김영태 감독. 황동선의 어깨가 좀 무거울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뭐 안내 착자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또 신입생이 없더군요. 가장 저학년 이제 2학년 선수들인데요. 측면 여기서 역시 왼쪽은 김인혁이라는 말을 기억나게 할 수밖에 없군요. 레프트 김인혁의 득점. 자, 일단 서브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창윤을 잠시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김태환의 서브. 이번에도 강한 드라이브. 파기 됐고 여기서 팁이 네트에 걸렸는데요. 아, 오히려 충남대의 스코어를 인정합니다. 김영준이 결국 다시 벤치로 돌아오는군요. 다섯 점 차. 김대훈의 서브. 아, 지금도 강한 드라이브. 레프트 김인혁. 쳐내기죠. 21대 17. 김영태 감독이 김인혁 선수에게 뭔가 간단한 사인을 냈는데 지금 김인혁 그리고 표현우, 이창윤 선수 모두 좀 힘이 들어간 듯한 공격 시의 동작들인데요. 홈이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스가 그대로 센스 있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보는 눈이 있군요. 손주상 선수.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면은 그 다음 수비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17대 22. 아웃이군요. 지금은 좀 아쉽네요. 김상우 오늘 충남대학교 대체적으로 서브 컨디션이 좋았는데 지금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김인혁입니다. 경남 과기대 프랜차이즈 스타 김인혁의 서브가 저희 중계석 앞을 향하는군요. 아, 본인도 침을 한번 꼴깍 삼키는데 홈인 만큼 더 긴장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기대 선수들 오히려 어웨이 경기를 치는 충남대 선수들이 좀 어깨가 가벼워 보인다랄까요. 후방에서 천혜기 공격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과기대. 자, 이 공격이 들어간다면 또 알 수 없습니다. 플랫서브가 그대로 에이스가 되네요. 아, 이광호가 몸을 좀 날려봤습니다만은 글쎄요. 자, 지금 플랫서브는 정말 흔들림도 많았고 마지막에 뚝 떨어지면서 리베로 이광호가 막 힘들었습니다. 각자가 이제 가진 장기랄까요? 또 다양한 종목, 여러 종목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배구에서는 자신만의 기술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도 다 잡은 세트이기 때문에 이찬희 감독은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대 20에서 공격권 과기대에게 있고요. 다시 한번 이창윤의 플랫서브를 볼 수 있을지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할 텐데요. 받아냈고요. 이번엔 읽혔습니다. 왼쪽에서 너무 반듯한 공격이었어요. 왼쪽 마찬가지 받아쳤는데 지금도 쳐내기가 아니라 그냥 아웃이라는 선언이네요. 아쉬워하는 표현우. 지금 표현우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24대 20. 전성준. 어떤 일이든 펼쳐질 수 있는데요. 지금 천혜기는 또 리시브가 됩니다. 넘겨야죠. 손주상.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요. 역시 마지막 끝내는 점수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찬희 감독도 지금 백어택에 대해 칭찬은 해줍니다만은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24대 21.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플랫서브가 좀 밋밋했어요. 라이트에서 이건 막기 힘들죠. 1세트 가져옵니다. 자, 충남대학교 일단 기분 좋게 첫 세트 따냈고요. 자, 이제는 2세트 따내지 못하면 박이대에게는 좀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2017 전국 대학 배구리그 양 팀의 시즌 첫 번째 경기이자 경남과학 기술대학교의 홈 첫 번째 경기입니다. 조금은 힘이 들어간 듯한 모습으로 25대 21로 첫 세트를 내준 경남과학이 된. 일단은 좀 찝찝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충남대학교는 어깨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찬희 감독, 일단 들고 나온 전술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합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세트인데요. 반면에 이 경남과기대는 좀 변속기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양팀 전반 기록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47.83%, 충남대학교가 63.16%입니다. 확실히 레프트에서 공격이 많았던 과학기술대학교인데 과기대의 공격 성공률이 김인혁 선수가 그나마 39%를 기록을 했고요. 점유율이 39%, 성공률이 55%였고요. 김태환 선수가 33%로 좀 낮았습니다만 2세트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점수 만들어내면서 1대 0 앞서갑니다. 김태환 선수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요. 점유율이 26%, 많은 공격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33.33%, 3개 중에 하나 성공한 거죠. 4학년 표현의 서브가 있었고 왼쪽에서 다가오는 공 블락에 성공하는 김태환. 이제야 몸이 좀 풀리나요? 라이트 김태환의 좋은 블락. 자, 이번에 뒤쪽에서 백어택. 블락에는 걸렸습니다만 라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김인혁의 블락. 2대1. 자, 충남대 기록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제 공격 기회가 왔으니까요. 성공률이 63%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공격 시도를 한 선수는 이제 손주상 선수였는데요. 42%, 그리고 김대윤 선수가 21%, 김영대 선수가 26%였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이제 김대윤과 김혁준은 100%씩, 그리고 손주상 선수가 75%, 가장 많은 공격을 시도한 선수가 일단 성공률 자체가 70%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1세트를 잡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양팀 모두 공격 성공률이 좀 낮은 편이라는 말씀드리는 순간 김인혁이 또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인혁의 득점으로 3대1. 이찬희 감독, 자,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10점 그리고 20점이 넘어갔을 때 그때 달라짐이 필요하겠죠. 아, 이게 1세트에 잘 들어갔던 김태환의 드라이브가 이번에는 네트에 걸립니다. 어깨 힘을 좀 빼야죠. 아웃이죠. 4대2. 글쎄요, 양상 자체가 이제 10점대 점수가 됐을 때 어떨지 봐야겠지만 공방전이 치열할 것 같군요. 강탄구의 플랫서브, 그리고 이번에도 백어택. 후방에서 손주상입니다. 이번에도 손주상이 오늘 득점이 많네요. 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공격 사례였습니다만 지금은 서브가 네트에 걸립니다. 5대3. 김인혁에게 기회가 왔네요. 오늘 서브가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번엔 잘 떨어졌죠. 휘슬. 아, 지금도 라인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센터 라인을 좀 침범했던 것 같습니다. 6대3. 김영대 선수가 아마 선을 넘었던 건가요? 김인혁 힘을 좀 실어봤는데 오늘 과기대 선수들 전반적으로 힘을 좀 실으면은 공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웃되는 공이 많습니다. 지금 수비 진영에 변동이 좀 있죠. 과기대학교.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블락 라인
아 지금 네트 맞고 나갔죠? 네 지금 네트 맞고 벗어났습니다. 연속해서 범실 김영대 이번에는 이창윤의 서브인데요. 자 관중분들 일단 이번 두 번째 세트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굳건한 표정들을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플랫서브가 네트를 맞고 넘어갔고 시간차 쳐내기군요. 스코어 7대5. 이번에도 마찬가지 김영대입니다. 김영대에게 공이 좀 많이 가네요. 공격 성공률이 1세트에는 20%, 점유율은 26%를 기록했던 김영대. 아 이게 또 네트에 걸립니다. 자 오늘 이 김혁주는 서브가 좀 안 들어가네요. 네. 1세트 좋은 공격 시도 그리고 성공이 있었는데요. 센스 있는 플레이가 서브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아 김인혁의 반응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했네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이라는 제스처였는데요. 네, 김인혁의 수비가 무산됐습니다. 득점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고요. 김영대의 서브 디그가 됐고 후방에서 여지없군요. 김태환의 득점. 김태환이 공격 점유율이 팀 내 두 번째였습니다. 26%를 기록했는데 성공률이 이제 33%였습니다만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4학년 표현우의 서브 그리고 블락이 됐고요. 다시 한번 정방향을 봅니다. 읽을 수 있었죠. 레프트에서 김인혁입니다. 왼쪽에서 득점 나오면 김인혁이 그 자리에 항상 있군요. 10대6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자 우선은 충남대학교 벤치를 먼저 비추고 있는데 김영대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공격 성공률이 지금 2세트에 좀 많이 떨어진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수비가 안 되니까 일단 공격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자 디그 횟수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반전에 3개밖에 없었는데 충남대가 오히려 7개로 앞서는 상황. 지금은 2세트에는 또 기록에서 약간 뒤집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유효 블로킹 수에서도 과학기술대학교가 하나, 충남대학교가 3개. 지금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충남대가 수비가 됐고 그것이 1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였다는 건데요. 과학기술대학교가 수비가 되니까 넉 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플랫서브 아웃이죠. 볼 때 맞았어요. 11대6. 사이드 폴에 접촉이 되자마자 바로 판정이 나왔고요. 지금 표현우의 플랫 서브는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만 자 인이군요. 아 인입니다. 11대7. 자 지금 네트를 맞고 위에서 굴렀는데 본인도 행운의 득점이라는 걸 아는 거죠. 손주상 선수. 황동선은 아마도 아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이 좀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강한 서브 수비가 됐고요. 반대편 레프트에서 김인혁 잘 꺾었습니다. 지금은 본인도 흡족할 만한 공격이었어요. 네. 처음으로 한번 웃어보는 것 같네요. 김인혁 선수. 12대7 5점 차. 김태환 오늘 서브에이스가 없었는데요. 왼쪽 블락이 성공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강탄구. 강탄구가 일단 1세트에 블로킹 하나가 있었는데 두 개째가 되겠고요. 자 지금 김태환 선수와 함께 블로킹 하나씩이었습니다만 블로킹 개수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되면 앞서가게 됩니다. 충남대는 지금 전성준 선수가 기록한 블로킹 하나밖에 기록지에 남아있지 않고요. 6점 차 13대7입니다. 자 일단 자릿수가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넉 점 차 이상이 됐습니다. 6점 차기 때문에 이찬희 감독도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김상우 선수가 그러고 보니까 좀 잠잠하죠. 공격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던 충남대학교.
자, 이 수비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는 것을 리차리 감독도 얘기를 했을 텐데요. 김상우 선수의 모습을 잠깐 비추고 있습니다만은 세터 김상우가 가지고 놀았던 1세트, 2세트에는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김상우 정방향에서 왼쪽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전공법이군요. 손주상에게 이어지는 정확한 세팅 그리고 득점까지 13대 8. 자, 선수 교체입니다. 아, 세터 손주상을 빼주는군요. 자, 좋은 거 하나 했습니다. 벤치로 불러드리고 있고요. 원포인트 서버 윤준혁을 투입합니다. 조금은 긴장된 표정. 좀 길었는데요. 김인혁이 바로 공격 시도. 지금도 잘 꺾어놨습니다. 위태했고요. 블락이 접촉되지 않고 벗어났군요. 아, 접촉을 했다는 판정이네요. 13대 9. 자, 제가 중계석에서 바로바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주심과 이제 표기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일단은 살려냅니다. 다시 김인혁. 각도를 많이 써봤는데요. 자, 여기서 힘이 들어갔어요. 아, 스코어가 또다시 충남대에게로 향합니다. 자, 제가 보는 것과 이제 뭐 방향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만 13대 10입니다. 김인혁 선수 항의를 하죠. 저도 접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주심의 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아, 조금 자세가 무너졌어요. 넘겨야 됩니다. 김인혁 이어서 오른쪽에서 손주상이었는데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손주상의 라이트에서 강한 공격이 있었습니다만 아웃 선언됐고요. 아, 지금도 오히려 충남대 스코어군요. 아, 제가 계속 착각을 하게 되는데 13대 11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을 했는데 아, 선수들이 흔들리네요. 판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경기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저마저도 지금 보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큰 그 공의 각도 변환이 없었던 것 같은데 스코어가 어느새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지금 한 점도 추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충남대 작전 타임 이후로 충남대가 5점을 연속해서 추가하면서 13대 11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원포인트 서버의 좋은 모습이죠. 백넘버 3번 윤준혁 살려냅니다. 센터에서 왼쪽을 봤는데요. 접촉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불운이 좀 따르네요. 이제 한 점 차 13대 12. 김인혁이 앵글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그만큼 블락 라인이 좋다는 거죠. 그 뒤에는 또 쉬프트가 짜져 있어요. 리베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준혁. 이번에도 각도가 좀 크지 않나요? 나갔죠. 14대 12. 김인혁의 레프트에서 힘 자체는 저희가 칭찬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세터가 계속해서 의존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택 라인 근처에서 선수 변동이 좀 있었고요. 블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웃이죠. 레프리 콜은 또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이네요. 14대 13. 다시 한번 공격 충남대 세터 김인혁을 봤군요. 자, 이렇게 완벽한 찬스가 왔을 때는 김인혁 선수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이 속공들이 너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요. 물론 공격이 성공했을 때는 다행입니다만 충남대 수비가 성공했을 때 오히려 힘겨워하고 있는 과기대학교. 이번에도 반대쪽 측면 크게 봤는데 포지셔닝이 좋지 않았어요.
김영대 아쉬워합니다. 선수 교체. 이창윤을 빼고 김형준을 투입했군요. 라이트 포지션을 맡고 있는 김형준. 다시 한번 김인영. 이번에는 힘을 잔뜩 빼봤습니다. 락이 걸렸죠? 아, 지금도 스코어가 넘어갑니다. 충남대학교의 스코어 16-14. 지금 센터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김용근이 전방에 위치를 해 있는데 참 블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팅됩니다. 너무 크게 봤어요. 아, 지금은 또 주부심이 또 엇갈렸는데요. 일단은 곽이대 스코어를 인정합니다. 주부심의 판정이 엇갈렸습니다만 주심은 스코어를 곽이대에게 부여를 했나요? 했군요. 17-14가 맞습니다. 이창윤의 서브. 자, 어느 쪽을 보나요? 세팅됐고 정방향 살리지 못했군요. 17-15. 자, 큰 점수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곽이대. 자, 두 점차, 석점차는 이제 수비 한 번에 넘어올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서브가 좋지 않았던 김혁준이에요. 아, 이런 공격을 당하고 마는군요. 지금도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윤의 득점. 김대윤이 오늘 많은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만 라이트에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말씀드렸던 것이 현실이 되네요. 수비 한번 성공하면은 두 석점 차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동점이 됐습니다. 17-17. 서브가 좀 흔들렸던 김혁준인데 김혁준의 역전 서브가 나올 수 있을지요. 좋았죠. 세팅 왼쪽에서 블락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넘기면 됩니다. 자, 자리 잡아야죠. 세팅 바로 속공 찬스였는데 인이 서론되면서 다행히 한 점 차 앞서가는 김용근의 득점. 지금도 짧은 공간의 속공인데 센터에게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왔으면 김용근 선수의 득점력도 올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은 임수혁이 또 교체되어 들어왔습니다. 정방향 레프트 나갔죠.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접촉이 있었다는 거고요. 18-18입니다. 참 제가 주심의 수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인혁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 천혜기 득점이 인정되죠. 19-18. 자, 김태환과 김인혁이 레프트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는데 이 두 3학년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결국 승부를 가를 두 선수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다시 한번 레프트 시도. 오늘 리베로의 수비 비그가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단 충남대학교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황동선 선수가 비치고 있는데 일단 1세트만 봤을 때는 리십 3개 디그 하나를 기록했던 황동선 리베로입니다. 김대윤의 서브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였네요. 길었어요. 이번에도 왼쪽 랠리가 조금 길어지네요. 정방향 잘 봤군요. 자, 이런 게 조금 더 빨리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도 계속 왼쪽만 보니까 시프트 빈 공간 이번엔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선수 교체 곧바로 김대윤을 빼주는군요. 김태환. 아, 좋은 서브가 있었습니다. 에이스를 기록하는 김태환 연속 득점 21-19.
아직까지 두 점차. 하지만 여기서 또 수비가 된다면 알 수가 없죠. 김태환 다시 한번 강한 드라이브 그대로 넘어가네요. 세팅됩니다. 왼쪽 김인혁. 레프트 김인혁. 외치면 스코어입니다. 22-19. 지금 양팀 리베로가 모두 고생이네요. 이광호와 황동선. 아, 이번에도 강했어요. 자, 지금 타점을 좀 앞에 두고 찍어야 될 텐데 잘 감기지가 않습니다. 22-20. 자, 지금도 넉점차 안쪽이기 때문에 두점차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공격 시도가 더 아쉬운 것이고요. 성공률이 좋았던 윤준혁, 왼쪽에서 김인혁인데 빈 공간 잘 봤군요. 그렇죠. 앵글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결대로만 지금 넘겨도 스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도 알 텐데요. 다시 김용근이 투입됐습니다. 강탄구. 아, 흔들렸죠. 정방향. 자, 지금도 휘슬인데 스코어가 넘어가네요. 23-21. 여전히 두 점차. 네, 경기장의 정비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군요. 선심들이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점 차에서 충남대의 공격. 손주상.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요. 아쉬운 표정. 24-21. 자, 이제 마지막 한 포인트입니다. 에이스 김인혁에게 서브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역시 마지막에 한 점이 참 어렵네요. 24-22. 그리고 선수 교체. 원포인트 서버 김희태가 들어옵니다. 전성준 센터를 뺐는데, 자, 김영대가 이번 공격 이후에 역할이 좀 중요하겠어요. 인이군요. 묻었습니다. 24-23. 아, 마지막 한 점이 참 저렇게 어려워요. 네. 초반에 5점, 10점 내는 것보다 마지막 한 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블레스업 잘 들어갔군요. 자, 블락이 됐군요. 동점입니다. 24-24. 대단한 집중력 충남대학교. 자, 약간의 시간인데 약간의 시간 속에 결국 다시 동점이 됐고요.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요. 아쉬운 모습. 이찬희 감독도 지금 입이 마르는 것 같죠. 5포인트 서버가 빠지고 다시 센터가 들어오나요. 이창윤에게 기회가 있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군요. 백어택! 이걸 내주네요. 아, 오늘 리베르들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다시 동점. 25-25. 자, 지금 관중석은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시간차 백어택! 들어갑니다. 김인혁. 지금도 파이퍼택에서 센터 김용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6-25. 김용근 조금은 평범했고요. 라이트에서 김인혁이 받아냅니다. 세팅도 했고요. 팀인, 아, 이걸 또 받았어요. 정비해야죠. 백어택 후방에서. 자, 지금 네트를 넘어왔군요. 결국 두 번째 세트
원세트 올이 됩니다. 동점을 만든 과학이대, 그리고 저희는 다음 세트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결국 3세트, 이 3세트가 중요한 세트가 되겠군요. 원세트 올에서 이제 3세트 잡는 팀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봐야죠. 공격권은 충남대에게 주어져 있고, 오늘 확실히 이 김종은 주심과 윤충걸 부심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관중분들도 일단 동점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홈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집중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번 세트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겠군요. 김종훈 주심입니다. 네, 김영태 감독이 선수들과 이 코멘트가 좀 길었던 조금 전 브레이크 타임인데요. 이번에는 좀 평범한 서브였고 여기서 쳐내기죠. 득점 인정됩니다. 과기대 1대0으로 일단 선취점 만들어냈고요. 지금도 김인혁이 쳐내기를 노리고 밀어 넣었는데 곧바로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라이트 김태환의 서브. 강한 드라이브가 오늘 잘 먹힐 땐 참 감겨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김영대의 실책이 나오네요. 2대0. 자,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기대 선수들. 이번에도 강한 드라이브 들어갔군요. 인입니다. 순식간에 3대0.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충남대학교 이찬희 감독입니다. 이 김태환의 서브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해야겠네요. 일단 전반 1세트에는 서브에이스 기록이 없었습니다만은 2세트 기록지가 전달이 된다면 아마 제가 또 확인을 해드릴 수 있겠군요. 자, 득점 부분에서 비중이 높았던 김인혁, 김태환, 강탄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에서 지금 충남대가 초반에 100없이 지금 공격권을 넘어줬어요. 라운드 방식에서 결국 초반 주도권이 있다는 점이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친구 그리고 지인 경남 과기대가 모교인 분들께서 관중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아, 잘 감겼지만 아웃이죠. 네, 지금 김태환 선수도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공이 떠버려요. 마지막에 감기는 동작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토스가 좀 높은 건 아닌가, 아니면 타점이 좀 뒤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지금은 오히려 타점이 앞에서 맞았던 김대윤의 범실. 네, 2세트 기록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공격 성공률부터 살펴보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57.14%, 충남대학교가 48.15%,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공격 점유율에 있어서는 확실히 김인혁이 61%로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고, 성공률 또한 61%로 올라갔습니다. 김태환도 이제 75%까지 끌어올렸고요. 김태환의 서브에이스가 2세트에 하나가 있었군요. 하지만 지금 실점이 이어지면서 4대2 플랫서브 세팅됩니다. 빠른 속공이 있었고요. 오른쪽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혁이죠. 앵글 많이 써봤고요. 지금 백어택도 가능합니다만 오른쪽을 봅니다. 공격 방향을 오른쪽으로 많이 옮긴 충남대학교. 득점 인정 4대3 손주상 선수. 양 팀 모두 레프트에 좀 치중을 했었는데 지금 충남대가 공격 방향을 좀 많이 바꿨고요. 이어지는 김상우의 서브. 자, 세팅됐고 김인혁의 티비니 살아나는군요. 아, 이런 실책이 나오네요. 지금은 김용근과 이창윤이죠. 서로 공을 좀 밀었어요. 두 선수 모두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김인혁 같은 시도가 이번에도 먹혀들지 않았고요. 김인혁 조금 물러섰다가 장전된 배포를 발사합니다. 김인혁의 득점. 힘을 실기에 굉장히 짧은 타이밍이었는데도 원스텝에서 강한 스파이크가 또 나오네요. 5대4 김인혁. 아, 지금 서브는 오늘 넣은 서브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만 수비가 됐고요. 블락에 걸린 채로 네트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참 김혁준 선수가 서브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로 보이는군요. 아, 여기서 레프트에서의 공격이 또 나옵니다. 공격 방향을 좀 다변화시키고 있는 이찬희 감독. 김영대 선수의 레프트에서의 득점. 충남대가 한 점차 역전 만들어냈고요. 손주상 이번에 길었군요. 이 손주상과 김태환의 서브 드라이브 대결인데 두 선수 모두 서브 에이스가, 아, 오히려 김태환 선수가 하나가 있고 손주상 선수는 서브 에이스가 없었군요. 아직까지 힘을 조금 더 빼야겠습니다. 2세트만 봤을 때 충남대에는 이제 손주상과 김영대에게 공격 기회가 많이 갔고요. 점유율에서는 손주상이 7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시 세팅됩니다. 아, 이 공이 지금도 네트 침범이군요. 네트를 넘어왔습니다. 표현우. 6대7 충남대가 한 점 앞서가면서 전성준에게 서브 기회가 왔군요. 공격이 좀 손주상과 김영대에게 편중됐던 두 번째 세트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이 공격 다변화였고요. 자, 주부심이 또 콜이 엇갈렸어요. 선심을 모두 불러 모으는 김종훈 주심. 자, 손은 어느 쪽일까요? 자, 충남대 스코어를 인정을 합니다. 8대6. 자, 손주성과 김영대에게 집중됐던 공격력이 펼쳐지면서 지금 득점률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충남대학교인데요. 아, 불운의 실점이군요. 과기대에게는 행운의 득점입니다.
자, 방향 자체가 좀 힘들었죠. 지금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전성준 선수의 얼굴 쪽으로 공유하겠는데 세팅됩니다. 정방향 빠른 속공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후방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넘어가야죠. 김인혁의 세팅. 아, 여기서 빠른 속공으로. 자, 지금 또 볼이 엇갈리나요? 일단 득점은 과기대 것으로 인정이 됐고요. 스코어 8대 8 동점입니다. 어느 방향일까요? 세터가 좀 흔들렸는데요. 너무 뒤쪽에서 만들어졌어요. 스파이크 존이 너무 뒤쪽에 형성됐습니다. 지금 어택 라인 거의 위쪽이었거든요. 지금 뭐 김영대 선수의 탓이라기보다 세팅 시점에서 좀 흔들렸습니다. 정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지금 오른쪽 공격이 성공률이 높은데 손주상 선수를 조금 더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공률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었던 손주상인데 자 김혁준 길었죠. 아, 이 서브에서 아까 제가 이어가던 말씀인데요. 참 묵묵한 스타일의 선수입니다만은 기복이 서브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김혁준 선수 자 표현우죠. 팀의 맏형 표현우의 서브가 있었고 빠른 속공이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도 센터라인 김대윤과 김영대에게서 시도가 많이 나오는 3세트군요. 다시 동점에서 김영대. 아, 이 지금 서브 실책이 너무 많네요. 서브 범실이 많습니다. 충남대 11대 10에서 서브 범실이 나왔다는 것은 동료들이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공격권이 넘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김태환 이번엔 약하게 한번 넣어봤네요. 뒤쪽 천액인가요? 그렇죠. 득점 인정. 11대 11 다시 동점. 자 지금 다시 전성준이 들어왔는데요. 김영대와 전성준 라인에서 조금 더 합이 더 맞을 필요가 있어요. 서브는 김대윤에게 와 있고요. 굉장히 높은 토스에 이어서 서브 에이스. 뭔가 모르게 몸이 좀 굳어 보이는 곽이대 선수들. 이 세트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가까스로 챙겨냈던 두 번째 세트인데요. 스코어가 27대 25였죠. 경기장 정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이어지는 김대윤의 서브. 아, 좋은 서브였고요. 여기서 있을. 아, 이런 실책이 또 나오나요? 글쎄요. 저도 이제 다양한 화면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센터라인 침범이군요. 13대 11 두 점 차. 자, 10점대에서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충남대. 이 세 번의 산맥이 있다면 10점대, 20점대 그리고 20점대 이후의 스코어들인데 지금은 행운의 득점. 김대윤 되는 날은 뭐든 된다고 하는데 또 행운의 서브 득점까지 김대윤이 만들어냅니다. 김형태 감독의 작전 타임. 오늘 부심께서 굉장히 또 엄격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군요. 하지만 곽이대도 그렇다고 뭐 지나친 판정에 대한 어필은 또 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는 선수들의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수비가 안 되는 점이 1세트 때도 문제였고요. 3세트에 지금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브리시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좀 벌어졌고요. 아, 관객들도 맥이 좀 빠지죠. 이러면 2세트를 또 힘들게 잡았는데 보통 그 기세를 3세트에 이어가는 팀들이 많습니다만 김대훈 다시 한번 서브 이번엔 오른쪽을 받고요. 세팅 왼쪽에서 김인혁 이건 받기 힘들었어요. 가장 정확한 득점 루트이긴 합니다만은 성공률이 61%대 레프트에서 김인혁의 공격이고요. 서브권 넘어왔습니다. 강탄구 세팅 시간차 힘들었습니다만 디그가 됐고요. 셋. 아, 지금도 셋이 안 됐어요. 뒤쪽입니다. 라이트에서 오늘 손주상 나갔죠. 공격 성공률이 좋습니다. 손주상의 움직임이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참 좋네요. 지금 센터진의 움직임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좋습니다만은 세팅까지 완벽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블락이 아웃이네요. 아웃입니다. 16-12 김인혁이 각도를 많이 쓰게 됐을 때에 오히려 수비를 쉽게 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약하게 한번 넘겨봤고요. 템포 조절 세팅 반대편 크게 손주상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흔들렸죠.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격 시도 넘기지 못했어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주심이 또 부심을 부르네요. 아직 스코어보드 넘어가지 않았고 아 부상인가요? 손주상 선수가 오른쪽 발목을 쥐고 있는데 아마도 공격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김인혁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것을 블락하는 수비까지 또 같이 뛰어줬던 손주상입니다만 이게 보통 스스로 접질리기보다는 착지하는 과정에서 뭐 동료들과 발의 포지션이 엉킬 때 발목이 좀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스코어보드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6-12에 고정이 돼 있고 오늘 주전 선수였던 손주상이 오른쪽 발목 부상으로 아마 경기장을 벗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손주상 선수의 부상으로 인플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했던 것 같고요. 스코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16-12 그리고 경기 속게 되나요? 그렇군요. 16-12에서 경기 속게 됩니다. 자, 부심이 또 얘기를 가서 하네요. 정정됐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17-12로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 경남 과기대의 범실로 기록이 됐군요. 범실로 기록이 되면서 스코어 넘어왔고요. 정정을 제가 두 번 해드리는 일이 잘 없는데 17-12로 스코어보드가 변동이 됐습니다. 김인혁 이번에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인이 안 맞았어요. 지금도 김용근과 김인혁이 사인이 안 맞아서 김태환과 이창윤이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봤는데 작전 타임 다시 한번 요청하죠. 각각 팔 노르시군요. 12-18까지 벌어졌고 마지막 이제 손주상 선수가 부상당해서 지금 아웃이 됐고 경기장 밖에서 아이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 처방을 좀 받죠. 트레이너로부터 응급 처방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손주상 선수가 인플레이 상황에서 계속 움직였고 공격 시도 이후에 블락까지 같이 뛰었고 그 리시브가 흘러나갈 때 이제 그 부분에서 범실이 또 나왔고요. 그 범실이 17번째 점수로 인정이 됐고 손주상 선수가 주심의 경기 중단으로 일단 경기장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희태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나요? 김인혁 이게 디그가 되네요. 백이 아니라 라이트 팁인
토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김인혁. 자 봐야겠네요. 김영대 선수가 어필을 좀 해봤지만 스코어 13-18. 그리고 김인혁에게 서브권, 득점 이후에 서브권이 왔을 때 감각이 좀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세팅 왼쪽에서 너무나 단순한 공격이었군요. 블락에 성공하는 곽이대 14-18. 지금 손주상이 나가면서 급격하게 분위기가 무거워진 충남대인데요. 김인혁의 서브 실책이 나옵니다. 오늘 김인혁의 서브 감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군요. 네, 일단은 응급처치를 하고 아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브 범실 김희태, 손주상 대신에 지금 라이트 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창윤의 서브, 세터 이창윤입니다. 자 지금도 정방향에서 바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20-15 김영대. 지금도 김대윤이 투입이 됐네요. 전위에서 좀 불을 뿜을 필요가 있겠어요. 전성준. 이게 센스 있는 공격이 될 수 있었는데 간파가 됐고요. 오른쪽에서 이걸 못 봤네요. 다시 한번 김혁준입니다. 김혁준이 저런 부분에서 템포 조절이죠. 완급 조절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시에요. 이 서브에서의 기복만 줄이면 참 좋을 텐데요. 15-21. 다시 한번 전성준. 아 여기서 천액이죠. 네, 천액입니다. 다시 한번 득점 충남대학교. 결국 이창윤이 빠지네요. 박형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첫 출장이죠. 네트에 걸렸어요. 전성준 지금은 너무 손목 힘으로만 치려고 했죠. 김용근이 빠지고 15번의 임수혁이 들어왔습니다. 22-16. 이번 세트 가져오려면은 수비가 좀 돼야겠죠? 세팅 뒤쪽. 아, 김혁준의 전공법은 또 막아내고 있는 강탄구 라인. 그리고 작전 타임 요청 충남대학교 이천희 감독. 지금은 부를 때가 됐죠. 타이밍이 됐습니다. 지금 다 잡은 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2세트의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희 감독이 선수들의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주는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손주상 선수 병원에 갈 정도의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싱으로 발목 부위를 진정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본인도 참 안타깝겠죠. 오늘 경기 기록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기장 선수석 뒤편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손주상 선수가 이제 제천 산업고 출신 3학년의 레프트를 맡은 선수인데요. 일단은 김혁준 선수, 김희태 선수가 번갈아서 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세팅 뒤쪽 김혁준이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정방향 레프트에서 좋은 공격이군요. 오히려 라이트보다 레프트에서 좋은 모습인 김희태입니다. 김용근이 다시 들어오죠. 아 리베로가 교체되어 나갔군요. 23-17. 김혁준. 아 지금도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자 세팅 이전부터 지금 안 맞았어요. 김영태 감독 눈을 한번 크게 감았다 뜨는데요. 아쉬운 거죠. 자 김혁준의 서브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블락. 이게 일단 스코어를 내주네요. 18-24. 계속 표현우의 서브. 자, 여기서 잡아줘야죠. 후방. 아, 지금 세팅에서. 아, 오히려 지금 점수가 충남대의 것이 인정이 됐군요. 아, 제가 참 오늘 여러 번 사죄를 양해를 좀 구합니다. 25-18로 3세트가 종료됐고요. 세트 스코어 2-1로 충남대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번째 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홈경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경남과학이대인데요. 자, 세트 스코어 일단 뒤진 상황에서 네 번째 세트로 접어들겠습니다. 스코어보드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렵게 따낸 2세트가 지금 아쉬워진 상황이고요. 비교적 3세트를 가볍게 따낸 충남대가 오히려 어깨가 가벼울 수 있습니다만 주전 선수인 손주상이 일단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출전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반대편 크게 한번 흔들어 봤는데 아웃입니다. 일단 선취점 만드는 과학이대. 자, 3세트에서의 득점 성공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이번에도 접촉이 있었군요. 1-1. 일단 성공률에서는 과학이대가 33%, 충남대가 50%. 공격 성공률에서 차이가 났고요. 과학이대는 김인혁에게 여전히 공격 점유율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61%. 특히나 김인혁에게 기회가 많은데 여기서 쳐내기. 한 점 추가하는 과기대. 성공률 자체가 30%까지 떨어졌던 이 김인혁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 있었던 3세트에서 불리한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강한 서브가 네트에 한번 걸렸고요. 세팅 넘어갑니다.
3대1. 김인혁의 성공률이 올라가면 곽이대의 스코어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이 세 번째 세트였고요. 점유율을 굳이 따지자면 김용근이 14%, 표현우가 9%, 김태환도 9%였고요. 강탄구가 4%. 그만큼 김인혁의 공격이 곽이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백어택 득점. 공격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충남대가 확실히 장점이 있어 보이네요. 그 역할에 김영대 그리고 이 손주상도 있었고요. 전성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김혁준 선수가 라이트나 백에서 대쉬할 때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는 편이었고요. 좋은 서브가 많았던 윤준혁 세터. 아, 이 플랫 서브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동점입니다. 3대3. 윤준혁 선수도 좀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 같죠? 세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좀 차분한 성격인 것 같고요. 신입생입니다. 제천 산업고 출신. 다시 한 플랫 서브. 아웃이군요. 4대3. 곧바로 김용근을 투입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손주상이 빠진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세트인데요. 네, 팀의 맏형인 표현우 선수. 강탄구입니다. 반대편 크게 받고요. 천애기 득점. 말씀드린 그 김혁준 선수입니다. 지금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주면서 동료 선수들에게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블락이 안쪽이었고요. 김인혁에게 가겠죠. 블락이 좋았군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센터에서. 아, 지금 이런 공격을 허용하는 건 충남대가 좀 아쉽네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격인데요. 칭찬을 하는 순간 범실을 했습니다. 네, 손주상 선수를 대체하고 있는 김희태. 에이스 김인혁에게 서브 기회가 와 있고요. 오늘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브에 있어서는요. 지금도 보여지는군요. 아웃입니다. 5대0.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본인도 지금 갑갑할 겁니다. 전성준. 세팅 넓게 보는군요. 지금도 방향이 좀 안 맞았어요. 집중해야죠. 왼쪽에서 좋은 공격. 참 이 김영대 선수가 충남대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보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이 안정만 되면, 기복에 대한 안정감만 찾는다면은 참 좋은 선수일 것 같은데. 아, 지금도 좋은 블락이 나오는군요. 지금은 김대영. 아, 김대윤 선수죠. 김대윤의 멋진 블락. 물론 장신의 센터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점프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곧바로 작전 타임 요청하는 김형태 감독입니다. 자, 또 뒤집혔어요. 5대7이 됐고요. 공격 기회에서 김인혁의 서브가 또 범실이 나오면서 참 안타깝네요. 보통 좋은 공격 하나하고 서브권이 오면은 서브도 연속해서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에이스 김인혁도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중분들의 표정. 곽이대 응원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표정으로 대변하고 계시는군요. 참 씁쓸한 경기 내용입니다.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지금 쳐내기도 안 됐고요. 스코어 5대8이 됩니다. 오히려 충남대학교 길을 살려주게 된 아쉬운 플레이. 계속해서 전성준의
서브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차. 자, 쳐내기가 됐죠. 접촉이 있었습니다. 6대8. 자, 박형경의 서브. 오른쪽. 다시 한번 센터. 아, 빠른 타이밍에 속공이 그대로 적중하네요. 정말 좋은 호흡입니다. 김대윤이 센터에서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도 김대윤과 세터 윤준혁 그리고 김영대가 얘기를 나누는 순간에서 아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빈 공간이 있었네요. 김태환의 쳐내기 득점 7대9. 경남과학이대는 지금 박형경 세터가 자리를 좀 다시 잡아줬는데 지금도 맞았다는 판정. 김영대의 득점. 과기대를 응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아, 선수들이 좀 많이 흔들렸고요. 잘 감았습니다. 센터 속공이 있었고 뒤로 왼쪽 이걸 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넘어가지 못합니다. 7대11. 참 예전에 이 한국 배구 그리고 학원 배구 그리고 대학 리그에서도 참 좋은 리베로들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에도 각 팀들이 이 주전 리베로 찾기에 굉장히 고심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 시즌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넘어갑니다. 수비하기 급급한데요. 이번에 블락에 성공하는군요. 강탄구의 좋은 블락. 이번에 김대윤의 공격은 시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수가 좀 뻔했죠. 자, 오늘 폼이 조금 좋지 않았던 이창윤이 다시 들어옵니다. 효현우 살릴 수 있죠. 세팅 오른쪽 네트 맞고 넘어온 거. 이번엔 반대편입니다. 아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맞대응을 해봤는데 김태환의 득점. 작전 타임 요청 이찬희 감독. 이찬희 감독도 타이밍을 잘 아는군요. 끊어줘야 될 때 지금 타임을 바로 요청했습니다. 3쿼터 기록지 아까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시브 개수에서는 과학이대가 3개가 많았고 디그 성공률에서도 충남대가 오히려 높았군요. 충남대가 13개, 경남과학이대가 7개. 자 그리고 블로킹 횟수도 충남대가 하나 더 많았습니다. 범실 부분에서도요. 경남과학이대가 10개, 충남대가 6개로 적었던 3세트가 스코어로 그대로 표현이 됐군요. 25대18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관중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들어갔네요. 인입니다. 아, 지금 좀 방심을 했죠. 충남대학교 선수들이 좀 방심을 했어요. 아마도 네, 김영대 선수의 콜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빨리 잊어야죠. 표현우 흔들렸어요. 백어택 티빈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실책은 득점으로 만회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황동선 리베로가 고생이 참 많습니다. 김대윤의 서브. 아 드라이브 제대로 걸렸는데요. 김인혁 아웃이네요. 아 접촉했군요. 득점 인정 11대12. 이제는 경남과학이대 김태환에게 서브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자 왼쪽이죠. 아 좀 아쉽네요. 김희태 공격 범실.
일단 세팅되는 지점 자체를 아 쳐내기 득점입니다. 12대 13 다시 앞서가는 충남대. 과기대는 계속해서 김인혁 방향을 보고 있죠. 백업하는 강탄구나 이창윤의 역할도 좋습니다만 이창윤은 확실히 그 정통 세터로서 관여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고요. 김인혁을 보죠 역시. 자 일단 디그가 성공했습니다. 반대편 락 성공 강탄구. 김인혁을 공격에 좀 집중하게 하는 듯한 선수들의 포메이션인데요. 센터 김영대도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제 배구가 실내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쌀쌀합니다. 선수들이 몸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고요. 손주상 선수의 부상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시즌 시작했으니까요. 선수들 몸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죠. 세팅 어느 쪽인가요? 바로 앞에서 여기서 휘슬. 아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의 공격 범실. 14대 13 역전 만들어낸 과기대. 아 지금 강탄구의 서브는 좀 아쉽네요. 다시 동점 14대 13. 본인의 아쉬움을 동료들에게 좀 나눠봤던 강탄구 선수. 이어서 충남대학교 김인혁의 공을 자 충남대 스코어가 인정이 되네요. 터치가 없었습니다. 아 일단은 불러 모읍니다. 또 아마 홀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심. 아 여기서 접촉이 있었다고 하네요. 스코어가 오히려 과기대에게로 향합니다. 15대 14. 네 명의 선심과 주구심이 오늘 참 고생이 많습니다. 김인혁. 오늘 서브가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힘을 많이 빼니까 좀 좋아지네요. 공격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블락에 성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김인혁의 서브. 김혁준 방향을 좀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군요. 아 지금도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서브가 연속해서 좀 제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요. 자 김현수 선수가 모습을 보이는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출장 김현수. 16대 15. 아 여기서 서브 범실. 라인을 밟았군요. 다시 교체. 전성준이 제자리에 복귀를 합니다. 이창윤 힘을 좀 뺀 서브였죠. 세팅 뒤쪽 잘 봤군요. 자 김혁준이 전공법으로 오랜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기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인데요.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가 이어지죠. 뚝 떨어지는 공. 정방향. 왼쪽. 수비 됩니다. 자, 어느 쪽인가요? 시간차! 살려냅니다. 자, 너무 크게 봤나요? 아, 이런 공격을 허용을 해주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장면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4세트인데 지금도 김혁준 쪽이었어요. 18대 16. 네트 살짝 위쪽을 스쳐 지나갔었던 공. 천애기 득점. 18대 17. 일단 김영대에게
공을 많이 가게 해야 하는 충남대의 입장이고요. 김영대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손주상 대신에 지금 또 김대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충남대. 아,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19대 17. 마태형 표효루입니다. 아, 여기서 플레토스를 마무리하는 말씀드렸던 센터 김대윤의 득점. 아, 라이트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센터처럼 움직이면서요. 자, 김대윤이 오늘 서브가 좋았는데요. 전성준 선수가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서브가 있었네요. 아, 살려냈습니다. 김인혁의 공. 다시 한번 측면 빈 공간 잘 봤군요. 오랜만입니다. 김희태의 득점. 결국 스코어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19대 19. 자, 20점대에 선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남대에게 있고요. 세터 윤준혁이 동료들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합니다. 김상우 선수도 이제 세터로 역할이 분담이 돼 있는데 볼까요? 아, 블락은 잘 뛰었습니다만 역시 공격에서 김인혁의 날카로운 착끝이 참 매섭군요. 20점대는 곽이대가 선착을 합니다. 김태환 컸어요. 너무 컸어요. 지금 테이크백도 컸고 토스도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태환 선수 오늘 기록지상으로는 충분히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는데 범실로 동점이 됐고 윤준혁의 서브 왼쪽에 김인혁이죠. 김인혁의 레프트에서의 이 스파이크는 참 결대로만 넣었을 때 거의 성공률이 90% 이상일 것으로 보여요. 앵글을 좀 만들면 이제 그때 범실이 나왔었고요. 반대편 봤습니다. 다시 세팅. 김인혁 받아냈군요. 아, 공이 그대로 코트를 넘어갔어요. 아, 지금 진로 방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긴데. 아, 지금 폴 안쪽이나 바깥쪽이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것 같군요. 22대 20에서 이찬희 감독의 작전 타임. 참 두 팀이 작년 성적이 A조와 B조에서 각 5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맞닥뜨려 보니 또 전력 차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은 경기 내용입니다. 20점대까지 돌입하기에 양 팀이 큰 점수 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번째 세트도 22대 20. 곽이대가 두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네, 곽이대 9번 강탄구 선수 서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세팅. 여기서 인이군요. 득점 인정. 22대 21. 김혁준 선수. 자, 이제 김희태의 서브가 중요하겠습니다. 좋은 서브였죠. 김인혁인데 참 김인혁의 공은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23대 21. 그리고 서브권을 서브에서 좀 흔들렸던 김인혁인데요. 중요한 스코어에 항상 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 범실이 나오네요. 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브예요. 23대 22. 서브권 다시 충남대에게. 전성준. 아, 흔들렸어요.
공격 기회 넘어오죠. 세팅 뒤쪽입니다. 김영대 지키고 있었고 아 자 지금 휘슬 아직 스코어보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점이 됐네요. 아 공격 시에 이창윤의 범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창윤 선수는 이 마지막 블락 싸움 이전에 본인의 공격이 유효했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마 휘슬이 나온 건가요? 그 다음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윤 선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세터로서 할 수 있는 좋은 공격 방식이었습니다만은 일단 공격 범실로 다시 동점이 됐고요. 아 여기서 김용근이 점을 찍네요. 24대 23 이제 마지막 한 점. 조금 전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렸을 수 있는 이창윤의 서브. 자 공격이 너무 단순했어요. 공격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번 세트 충남대로서는 좀 안타깝네요. 2대2로 세트 스코어가 동점이 됐고 저희는 결국 풀세트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오늘 경기 두 팀 중 어느 팀에게도 꽃길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됐고요.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에서 결국 풀세트로 접어들게 된 양 팀. 과기대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세트만 확실하게 잡아낸다면 홈에서 직접 관람을 통해서 또 재미난 경기 그 직관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 모아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네요. 마지막 세트는 충남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질 듯한데요. 아직 뭔가 좀 정돈이 되지 않았나요? 주심이 시작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 선수 정돈이 좀 필요했던 것 같군요. 자, 4세트까지의 기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과학이대 공격 성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56%, 충남대학교가 50%고요. 역시 경남과학이대는 공격 점유율에 있어서 김인혁이 52% 그리고 성공률 61%를 기록하면서 팀의 주축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만
이 점유율을 표현우와 김태환이 16-12%로 나눠 가지면서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갔던 면이 있고요. 하나 아쉬웠던 것은 바로 이 김인혁이 아 여기서 또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네. 서브가 오늘 좀 많이 흔들렸던 김인혁인데 조금은 찝찝한 선취점을 헌납한 경남과학이대. 자 충남대는 공격 성공률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에 있어서는 김영대가 34%, 김혁준이 23%, 김이태와 김대현이 19%와 15%였는데요. 자 김태환 선수가 서브를 맞겠습니다만 김태환 선수도 너무 욕심을 부렸을 때 이 서브가 좀 흔들렸거든요. 이번엔 힘을 잔뜩 빼고 반대편 크게 왼쪽에서 블락이 좋았습니다만 득점이 인정이 되는군요. 한 점 차 앞서 나가는 과기대. 김희태 선수의 공격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만 블락 라인이 워낙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네트 맞고 넘어오고 속도가 많이 떨어졌던 지금도 동일한 블락 라인이었고 공 살려내기 힘들죠. 스코어 2대2. 이창윤 세터 오른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조금 전 기록지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찬희 감독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에서 김인혁의 공격이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데 표현우와 김태환 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공격 라인을 돌리면 오히려 좋은 결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또 살려냈군요. 확실히 레프트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충남대입니다. 또 살려냈군요. 백어택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김영대 자 강탄구 선수 이름만큼 좀 번뜩이는 활약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요. 인창고등학교 출신의 이제 3학년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죠. 아 길었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충남대학교가 이번 경기 가져올 수 있었던 기회는 4세트를 잡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탄구 아 이런 범실들이 참 아쉽네요. 과기대 선수들 전반적으로 이 서브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기록도 적고요. 그나마 조금 전 4세트에서 개선된 것은 리시브와 디그 그리고 세트까지 수비에 대한 기록지가 굉장히 좋아졌던 과기대입니다. 지금도 수비가 되니까 김인혁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김인혁의 서브입니다. 스코어 4대4 좀 달아날 수 있는 기회 항상 좀 중요한 장면에서 김인혁의 서브인 경우가 많군요. 오른쪽 일단 방어가 됐습니다. 김태환의 좋은 수비가 있었고 아 여기서 김혁준이 완벽하게 읽혔어요. 작전 타임 요청. 자 충남대 이찬희 감독은 감독도 알 거예요. 이기려면은 4세트를 잡고 이겼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것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늦게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주전 선발이었던 손주상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실 텐데요. 손주상 선수가 빠진 게 좀 커 보이네요. 아마 그 분담을 김대윤이나 김혁준 그리고 김영대에게 적절하게 분산을 좀 시켜야겠는데 공격 점유율에서 볼 수 있듯이 아, 네, 손주상 선수인데요. 조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격 점유율이 대부분 손주상에게 집중이 됐었는데 분산된 퍼센테이지가 김영대가 34%, 나머지 선수들이 23%와 16%대로 분산이 돼 있는데요.
득점이 박희대에게 인정이 됩니다. 6대4. 그 분산된 역할 중에 한 명이 김혁준 선수가 23%, 김희태가 19%, 김대윤에게 15%의 공격이 분산됐고요. 공격 성공률은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희태가 40%로 조금 떨어졌고요. 김영대가 66%입니다. 에이스 김인혁. 자, 이번에는 두 서브 연속으로 잘 들어갔죠. 아, 빈 공간을 잘 봤군요. 정석적인 공격. 지금 이찬희 감독의 표정도 그건데 아쉬운 부분들이 정석적인 공격에서는 잘 들어갑니다만 그 외 변칙적인 공격들에서 참 예외 없이 범실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득점. 과학이다 7대5. 이창윤의 서브. 자, 김영태 감독 이제 입이 마릅니다. 첫 번째 경기가 홈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올해는 풀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홈에서 펼쳐지는 다섯 여섯 번의 그 홈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세팅. 여기서 파이프 공격 김인혁. 물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야 불이 붙은 김인혁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에 들면서 김인혁의 집중력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요. 관중분들 보는 관중분들은 참 재밌으시겠어요. 경기 시간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남은 경기도 지켜볼 수 있게 된 관중인데요. 여기서 작전 타임이 곧바로 나오는군요. 이찬희 감독. 자, 충남대의 이번 작전 타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마지막 세트까지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작전 타임 이후에 선수들의 변화가 어떨지 글쎄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지금 한정돼 버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김혁준, 윤준혁 그리고 김영대, 김희태 선수까지요. 아마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화면에 나오시는데 홈팀 응원단인 것 같죠. 자, 여기서 오히려 살려내네요. 공 넘어왔습니다. 세팅. 파이프 공격. 다시 한번 후위에서 빛을 발하는 김인혁. 5세트 들어서 불이 붙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트 넘어오고 나서도 좋은 공격 보여줍니다. 백어택에서 연속 득점 김인혁. 이창윤 플래스업 살아있습니다. 오른쪽 김혁준. 아, 이런 범실을 하나요 김혁준. 자, 타이밍을 잘 노리는 선수인데 이번에도 세트와 뭐가 맞지 않았던 것 같고요. 분위기가 점점 더 넘어갑니다. 5점 차. 같은 방향이었고요. 왼쪽에서의 공격 시도에서 범실이군요. 아, 곽이대의 범실입니다. 10대6. 전성준 세팅. 반대편 크게 센스 있는 공격 시도가 불발됐고 반대편 왼쪽 김인혁이 받아냈고요. 다시 한번 백어택이 아니라 이번 오른쪽인데 표현우의 공이 라인을 벗어납니다. 글쎄요, 표현우 선수 팀의 이제 유일한 4학년 선수, 인하부고 출신의 선수인데요. 참 오늘 본인도 갑갑한 경기 내용일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서브 범실. 스코어 11대7. 자, 그리고 임수혁 선수죠. 김용근 선수 자리에
서브를 위해서 들어와 있었고요. 동선이 살짝 엉켰는데 뒤쪽을 봤는데 여기서 전해기 공격 득점 들어갑니다. 11-8. 참 이 김영대 선수도 공격 점유율 자체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도 파이프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이었는데 아 김혁준이 뭔가 좀 꼬이네요. 공수에서 좀 꼬이고 있는 김혁준입니다. 12-8. 수비에서 불안함이 노출되면 보통 그 한 곳을 또 집중적으로 노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표현우의 서브 세팅. 자 쳐내기군요. 12-9. 김영대의 연속 득점. 그리고 김영대에게 서브권까지 주어집니다. 자, 세팅 어느 방향인가요? 김인혁인데요. 일단은 살려냅니다. 백어택! 1이군요. 김영대 다시 한번 득점. 두 점 차 12-10. 마지막까지 이거 모르겠네요. 좀 달아나는 듯 하다가도요. 두 점 차까지 좁혀지기도 하고. 자, 한 번씩 주고 받았기 때문에 1-3세트를 이제 충남대가 가져왔고 2-4세트를 경남과기대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총득점에서는 과기대가 7점 뒤지고 있습니다. 91점이고요. 충남대가 4세트까지 98득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김영대의 중요성이 이번 공격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서브였는데요. 자, 이 서브 범실 하나가 흐름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선수 교체 이창윤을 빼고 지금 8번이죠. 김형준이 다시 투입이 됐고요. 반대편 크게 잘 봤군요. 후방의 공간을 노출하는 단점이 있는 듯한 포메이션인데 곧바로 또 김영준을 뺍니다. 자 이제 김대윤인데요. 김대윤도 오늘 활약이 좋았죠. 자 이번 서브 리베로가 일단 막아냈습니다. 김인혁 대단합니다. 참 보는 사람들도 아 지금 이건 김인혁이다 할 때 곧바로 그 자리 있군요. 아까보다는 표정이 좀 나아진 듯한 김영태 감독. 지금도 흡족할 만한 선수들의 움직임이었죠. 14-11. 그리고 강탄구 서브. 아 이런 공격을 내주면 안 되는데요. 김용근의 공격이 있었고 김인혁 뒤쪽을 봅니다. 백어택 여유 있는 리시브 이어서 아웃이군요. 아 지금 선심간에 깃발이 좀 엇갈렸는데 15-11로 스코어가 전환이 됐습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15-11 넉점차로 마지막 세트를 마무리 지으면서 홈에서 조금 찝찝하지만 일단은 첫 승을 챙겨낸 김영태 감독입니다. 김영태 감독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찬희 감독은 좀 짠하네요. 네, 다 잡은 경기였는데 4세트를 놓치게 되면서 원정 경기 첫 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양팀 이제 다음 경기 또 풀리그로 언젠가는 맞붙게 될 텐데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2017 대학 배구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